선임을 패? 이 새끼가 진짜 쳐돌았나? 그게 때린 건 아니고 살짝 밀치기만. 아우, 이게 근데 끝까지? 아니다. 이 소원대로 밖에다 던져줄 테니까 따라와 이 새끼야. 잘못했습니다 정병욱 선배. 야야 참아, 그러다 애 진짜 죽어. 달리지 마십시오. 진짜 죽여버리려고 이러는 거니까. 야 리얼 미친놈이네 진짜. 우리 늦게 오니까 니들 버리고 튄 줄 알고 따라 나가려고 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말리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말을 안 들어서. 아니 어떻게 이등병 찌끄레기가 벌써부터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지? 뭐 어디 폐급 학원이라도 다니냐? 아직 이등병이니까 실수도 좀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너도 신병 때 몰래 전화하다가 걸린 거 내가 카바 쳐주고 그랬잖아.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내 얼굴 봐서라도 참아 임마. 같은 분대원들끼리 험악해줘봐야 좋을 거 없잖아. 응? 진짜 마지막이다 너. 한 번만 더 걸려라. 자, 기관이 너도 빨리 원희한테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이원희 일병님. 제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왜 이리 머리 아픈 일이 많은지. 저... 혹시 밑에서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무슨 일 존나 많았지. 우리 리얼 좆될 수도 있어. 예? 갑자기 왜? 그래, 일단 니들 의견도 듣고 결정해야 하니까 설명해 줄게. 1층에서 뭔 일이 있었냐면, 만약 그동안 우리가 안 걸리고 있었던 게 그저 운이 좋아서 그랬던 것뿐이라면 더 이상 우리 생활반도... 에이,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겨우 시체 나부랭인데 까짓거 한두 마리쯤 갑자기 튀어나... 야! 머가리! 머가리! 야이씨,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조져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하여튼 무서운 새끼야 이거. 어케 그 짧은 순간에 반응을 하냐? 딱히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여럿이서 한꺼번에 달려드는 거면 몰라도 이렇게 한둘이 따로 있는 거면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훨씬 제압하기 쉽지 말입니다. 새끼 허세는. 그래도 명색이 저거 좀비인데 사람보다 쉽다는 건 좀 아니지. 진짜입니다. 덮칠 땐 동네방네 소문내는 것 마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드는 데다 뭐 페이크 치면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직선으로 쭉 들어오는데 반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게 이상하지 말입니다. 야 인마, 네 말대로 그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으면 우리 부대는 왜 이 지랄이 났겠냐? 야, 반격하려고 마음을 못 먹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 그것도 좀 아니지. 안 죽이면 내가 뒤질 마당인데 마음을 못 먹긴 왜 못 먹어? 눈앞에 사람이 갑자기 달려든다 해서 죽이려고 머리통을 내려칠 수 있는 인간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람이 달려들 때나 그렇겠지. 이것들이 뭐 사람도 아니고. 저희야 운 좋게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계속 지켜봐왔으니까 저게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처음 저 지경이 났을 때 현장에 있었어도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그건... 뭐 일단 지금은 그런 것들 따지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 맞아! 총! 야이씨 이제 저 새끼들 다 뒤졌어! 오바 좀 하지 마십시오. 사격도 겁나게 못하는 양반이 총 하나 든다고 뭐 달라질 것 같습니까? 엄마? 야, 그래도 나 정도면 평균은 되거든. 이 새끼는 나만 미워한다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하시지 말입니다. 됐고, 내려온 김에 당직실 가서 탄통이나 미리 챙겨갑시다. 병우가 그... 거기 잘 찾아보면 아마 탄약꽃이 하나도... 이미 챙겨놨습니다. 그래, 애들 사고치기 전에 후딱 챙겨서 올라가자. 보고만 있지 말고 좀 도와주는 건 어떻습니까? 야, 내가 지금 노는 걸로 보이냐? 사주경계 중이잖아, 사주경계. 또 갑자기 그것들 어디서 튀어나오면 어쩌려고? 하여튼 말은 잘해요. 저러면서 맨날 나만 미워한다 뭐다. 응? 야야, 이거 좀 봐봐! 이거 잘하면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거 뭐 자주 만져본 것도 아니고. 있어봐 임마. 나 그래도 오대기 때 통신병 좀 해봤어. 오! 예? 뭔가 들리십니까? 스포츠 스포츠! 여기는 하늘소! 재송바람! 재송바람! 뭐라고 합니까? 쉬, 있어봐! 다시 전보다 그댈 원함! 이렇게 취함! 오... 김현수뱀! 뭔가 통신용어 같은 말도 할 줄 알고 역시 할 땐 하는 사람이었지 말입니다! 이거 꺼져있지 말입니다. 꺼져버린 전화기를 붙잡고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제발 그딴 장난 좀 그만 치십시오. 사람 희망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이 그거 그냥 농담한 거 가지고 정색하기는. 하여튼 진지충 새끼 있어봐 임마. 이거 설정 잘만 하면 라디오도 들을 수 있었는데. 와이씨 깜짝이야. 뭐야. 뭐 테스트하는 버튼 누르신 것 같지 말입니다. 에휴, 하여튼 잠깐이라도 기대를 한 내가 바보지. 시간 낭비 그만하고 빨리 올라갑시다. 애들 기다릴라. 아니 그만 좀 하십시오. 소리 듣고 밖에서 몰려오면 어쩌라고. 뭔 소리야 미친놈아! 이걸로 저기다 전화를 어떻게 걸어! 아, 난 또 뭐라고. 김뱀이 또 장난친 거일 줄 알았는데 그냥 진짜 전화 온 거일 뿐이었구나.
필승! 통신보안! 본부중대 병장 박건입니다! 예? 네?